오랜만에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광화문의 추억, 광화문의 전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어가자는 뜻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생방송을 하는데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신청하시는 해외 동포 600만,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대한민국 국민 8천만 명, 특히 유튜브를 몰래 신청하시는 북한 노동당 간부 여러분, 최고존엄 웃기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최고존엄이 5천만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최고존엄, 그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이건 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느 동물이 동족을 수백만 죽이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같도 못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욕먹고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 변호를 하게 생겼는데, 요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권력 서열이 누가 1등이냐 하는 게 판정이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김여정으로부터 집중 난타를 당해도 좌파 진영에서 문재인 편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권력 서열 1위 김정은, 2위 김여정, 3위 문재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 이런 세상을 만든 게 20년 전의 6.15 선언이었습니다. 마침 오늘의 6.15 선언 20주년인데 만왕의 근원이 6.15 선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 통일하자.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 민족 발현자끼리 힘을 합쳐서 연방제 적화 통일하자.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발전이라는 사기 용어,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파멸이죠. 등등. 6.15 선언이 14선언을 낳고, 14선언이 4.27 선언을 낳고, 4.27 선언은 비핵화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 요사이 북한이 욕설하는 것 중에서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비핵화는 개소리다. 비핵화는 개소리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라고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트럼프를 상대로,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가 이제 그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화두로 던지고 싶은 것은 자유통일이란 단어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비핵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의 김일성주의와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해왔는데, 우리는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에 자유통일이란 말을 쓰지 않고 평화통일이란 말을 쓰다가 결국 통일의지의 싸움에서 코나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신라가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가 커서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통일 의지를 갖고 있었기입니다. 남북대결의 본질은 뭐냐?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저쪽에서 정파통일을 하겠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유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맞서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가 수세로 몰리고 말았는데,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민족사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난 한 130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 삼국통일을 주도한 분들의 위대한 정신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삼국사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할 때 개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어찌 어려움을 당하여 자신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전 자세를 취하니까 소정광이 당군을 끌고 부좌왕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당 고종에게 귀국 보고를 하니까 고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신라까지 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삼국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가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같이 하니 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였으므로 통일이 가능했는데 소정방이라는 당시에 당나라의 최고 군인이 신라라는 나라에 대한 최고의 천사인데 우리가 이런 나라를 내부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유통일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민족사에서 세계 최강대국과 맞서가지고 다섯 번 이기거나 버텼습니다. 수나라가 당과 술을 상대로 고구려가 당과 술을 상대로 버텨내었고 신라가 당대 세계 최강대국인 당과 싸워서 통일을 하고 한반도에서 대단결전을 통해서 쫓아내었습니다. 몽고가 8번 40년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했을 때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한국에 상륙한 일본군은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총수는 유럽보다 훨씬 더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나라의 도움, 의병의 도움, 이순신의 항전으로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6.25 6월 25일에서 7월 5일 미군이 중비령에서 최초의 전투를 할 때까지 15일 동안 대한민국은 1대3으로 벗어냈습니다. 모택동 김일성 스탈린과 맞서가지고 1대3으로 버텨냈습니다. 어려울 때 발휘되는 이 저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신라의 대단결전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힘이 다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지금 대한민국 세력에 의해서 발휘될 것인데 그러려면 그 힘을 무슨 단어로서 불러내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보수, 우파 이런 단어도 좋겠죠. 그러나 저는 보다 힘이 있는 단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유통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유통일은 민족사의 귀결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흐름은 삼국, 신라통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해는 민족사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북한 동맹정권은 우리 민족사의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사의 흐름은 반드시 일민족, 일국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국가입니다. 독일은 일민족 한 40개 국가였던 적도 있지만은 한국은 후삼국 시대 그리고 지금을 빼오는 반드시 일민족 일국가가 한반도를 대표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동맹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자유통일하여 북한 주민들까지 자유민으로 만들어서 헌법 1조의 선언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한반도 전체에서 구현하는 것을
명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통일은 북한의 공산통일 전략에 대한 생존투쟁 차원의 자구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유통일 대전략은 또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민족사의 이단 세력, 국군의 주적, 인류의 공적으로 규정하는 전략입니다. 자유통일은 간단하게 하면 노예해방 전쟁입니다. 자유통일은 민족 발행자, 반 인도 범죄자, 김정은 세력을 한민족의 주적으로 그리고 전 인류의 공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세계 속에서 고립하여 섬멸하는 개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9일 대구에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천하명문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이 전쟁은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닙니다. 북한을 점령한 소수의 사대주의 호미 나치스와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김정은을 한민족 8천만이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김정은을 민족 반역자, 반인도 범죄자로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말하면 자유통일은 한반도의 반역사령부를 포격해가지고 그 졸개들인 남한의 종북세력, 남한의 기득권 부패세력, 조선조의 양반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을 함께 제거하는 일종의 참수작전입니다. 머리를 치면 수족도 같이 날아가죠. 문재인 정권과 상대하는 것보다는 김정은 정권과 상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이 덜 든다. 이런 개념입니다. 또한 자유통일 대전략은 분단 고착의 수세적 사고를 거부하고 포용적, 공세적, 그리고 이상적 자세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이기도 합니다. 자유통일을 하려면 신라의 화랑도와 불교도처럼 국민이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운동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좌유통일은 좌우를 넘는 높고 넓은 개념입니다. 법치와 인권을 기준으로 하여 김정은에게 반대하거나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입니다. 또한 세계의 문명국가가 다 우리 편입니다. 자유통일의 실천전략은 결국 북한 자유화 운동이란 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세 가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정은 몰아내라, 북한 노동당 해체하라, 그리고 자유선거를 실시하라. 북한의 자유선거를 통해서 정통성 있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 정권과 통일을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선거를 통해서 뽑히지 않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는 그 어떤 경우에도 통일을 논의하면 안 됩니다. 서로 우리 동독을 흡수 통일할 때 바로 동독 주민들이 공산 정권을 선거를 통해서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웠을 때 그 정권과 통일을 논의했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 자유통일은 진실, 정유, 정의, 자유, 진실, 정의, 자유 위에 위대한 문명을 건설해온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마지막 과업이며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이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도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저쪽이 폭력을 쓰니까 우리도 폭력을 써야 됩니다. 조지 오웰이 했던 유명한 말을 저는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공산주의자와 싸울 때 우리도 같이 광신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합니다. 진실로 거짓을 이길 수 없고 진실로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거짓으로 좌익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작년 10월, 8월 그리고 올해 겨울까지 계속되었던 광화문 집회의 정신을 새로운 조건 하에서 다시 이어가는 것을 고민하는 자리이므로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함으로써 제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25일, 26일 철야 집회를 할 때 광화문 집회에서 채택한 국민혁명공약입니다. 국민혁명공약.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 수호를 위한 후국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해구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노릇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들고 한반도의 반역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촛불혁명 세력을 헌법의 적, 자유의 적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국민이 헌법 유린 행위에 저항, 헌법 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국헌문란을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적으로 간주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켜내고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그리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 7. 테러기로 묻히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 통일 만세. 감사합니다.